샬롬 순복음 가정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홍순교회 21일 묵상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경 통독에 맞춰서 에스겔 36장에서 37장까지 함께 묵상할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전체를 세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장으로, 3장 중반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선민의 회복과 그리고 종말론적인 환상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36장과 37장 말씀은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들 안에 있는 죄와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회복하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선민을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에서 데리고 그 본토 땅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건 정치적인 회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70년 동안 바벨론 이방 땅에서 살았던 그들이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와 부정적인 마음들과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가 머무는 땅까지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던 죄는 자신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결국은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 거룩하게 하는 의식, 그것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나요? 죄 때문입니다.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서 그들이 온전하게 거룩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 처음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굉장히 비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 죄의 종으로부터 살던 부끄러움을 단절시키시고 떠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애굽의 노예로서 찌든 모든 죄악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잔재를 끊어내야 하는 정결 의식, 그것이 할례였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는 주체는 그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셨고 또 하나님은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는 사람, 그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첫 출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선민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선민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시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고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할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거룩할까? 어떤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말하고 있을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우리는 거룩,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중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와서 내 삶이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말이, 행동이,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집중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복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은 영향력입니다. 죄의 영향력, 죄의 파괴력이 있듯이 거룩함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할 때 내 가족들, 내 공동체,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영향력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감할 때 내가 이런 영향력을, 이런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이루었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순복음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이키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회복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은혜가 우리 순복음 가족들에게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